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뿌리. 오늘의 주제는 목소리가 이상해질 때 의심해봐야 할 암입니다. 목소리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 발생하는 공기의 파동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는 호흡기관, 발성기관, 인두, 구강 등 개개인의 각기 다른 해부학적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음성질환은 이들 해부학적 요소에 기질적 혹은 기능적 이상이 발생해 발성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음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음성은 음의 강도, 음도, 음색 등으로 특성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동일 연령대나 성별의 표준 범위를 벗어나면 음성장애 또는 음성질환으로 판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음성질환을 암으로 의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뿌리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음성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흡연이나 목감기 등으로 인해 성대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인후두 역류 질환이 있는 경우, 성대 폴립, 성대 낭종, 성대 결절처럼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연축성 발달장애처럼 움직이는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경우, 뇌손상으로 인해 음성장애, 신경학적 문제가 생긴 경우, 마지막으로는 후두암 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요? 음성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성대의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발성기능을 확인하는 성대후두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귀로 듣게 되는 음성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음성음향검사가 함께 시행되는데요. 음성음향검사는 컴퓨터로 음성 상태를 분석해 발성기능의 정도, 발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성대의 기능을 정상화해 정상적인 음성 생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음성치료가 있습니다.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도 있고 성대에 약물, 보톡스, 필러 주사 등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목소리를 보호하고 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큰 목소리, 높은 목소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작게 속삭여 발성하는 습관도 성대에 좋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음성 상태 유지가 중요한데요. 평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카페인이나 항히스타민제 등 후두를 건조하게 할 수 있는 원인 약제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후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합니다. 또 역류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고 배가 꽉 조이는 옷은 피해주세요. 무엇보다 음성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군이라면 정기적으로 후두 검진이나 음성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질환, 가볍게 넘기지 말고 검사하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뿌리예요.